라이딩 하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자전거 펑크날 때가 있죠. 뭐 타이어 공기압을 잘 넣는다든지 둔턱을 조심해서 넘는다든지 또는 험한 길을 뭐좀 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펑크를 100% 방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펑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펑크 났을 적에 어떻게 그 위기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느냐. 즉, 펑크난 타이어를 빠른 시간 내에 떼우고 다시 라이딩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에 연습해두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죠. 펑크를 떼우고 나서 바람을 넣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런 휴대용 펌프를 가지고 다니죠. 이건 좀큰 겁니다. 휴대용 펌프로서는. 또 휴대용 펌프를 보면 생각보다 이게 바람을 넣기가 어려워요. 아주 더운 날 펌프질하기가 쉽지가 않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2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거죠. 이게 CO2 카트리지입니다. 이 속에 CO2 이산화탄소죠. CO2 가스가 들어있어요. CO2 가스는 이 속에 액체로 들어있습니다. 이 액체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은 기체가 되죠. 타이어 속에 이게 꽉 차게 되죠. 공기압을 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CO2 펌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엄밀한 의미에서 펌프는 아닙니다만은 펌프하고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죠. 펌프 얘기하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터 또는 인젝터라고 하죠. 이 탱크에서 나오는 CO2 가스를 타이어에 주입시키는 넣어주는 장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이거의 동작하는 걸 보면요. 이걸 꽃가에 잠그면은 요 속에 핀이 들어있어가지고 핀이 이걸 찔러가지고 가스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핀이 찔리지 못하도록 좀덜 잠겨지도록 이렇게 그 링을 꽂아놓고 보관하죠. 그랬다가 실제로 사용할 적에는 이 링을 빼고 꽂아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CO2 가스를 사용할 적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CO2 가스가 이게 그 기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이 탱크의 온도를 뺏어갑니다. 이 카트리지 표면 온도가 상당히 낮아져요. 이 손이 쩍쩍 붙습니다. 그래서 손이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은 또는 브라인갑을 낀다든지 손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게 되죠. 이 맨손으로 잡았다가는 손이 크게 상처를 나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뭐 이것도 똑같이 속에 카트리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가지고 거꾸로 뒤섰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꽉 잠그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손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작용으로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펌프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밸브에 꽂으면은 이 직선으로 쭉 올라가니까 이게 작은 타이어를 쓸 적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거꾸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꽂을 적에 이건 그 26인치 타이어인데 밸브가 좀긴걸 쓰고 한 요즘 24인치라든지 이런 거면 이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그 사용할 적에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면서 잘못 찔러가지고 가스가 샌다든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못 넣게 됩니다. 이 카트리지 하나 하면은 완전히 바람 빠진 타이어에 넣을 적에 하나 하고 넣어도 조금 남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못 넣잖아요. 새나가면은 그때 조금 보충원용으로 이 조그만 펌프를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일단은 CO2 펌프를 사용하고 비상용으로 또 하나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펑크를 때우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넣다가 잘못 넣어서 이 탱크 하나 가지고 못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속해서 펌프 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또 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두 개, 뭐세개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비상용으로 이런 거 조그만 펌프를 가지고 다니면 이거 가지고 다 넣을 수야 없지만은
아주 비상용으로 조금 보충한다는 그럴 적에 보통 공기 한번 불어 쓰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늘 적에. 그래서 힘만 들이고 펌프질을 할 수가 있다. 이 조그만 거로 한번 적어도 10분 정도 걸려야죠. 이걸 한번 찔름으로써 그냥 바람이 들어가니까 쉽게 공기를 넣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그냥 보통 이런 펌프 가지는 것보다 무게도 가볍고 조그맣고 뭐 호주머니 든다든지 또는 배낭이나 또는 그 조그만 그 뭐 안장 가방이나 이런 데 조금 넣어 갖고 다니면은 이거 가지고 쓰면 돼.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로 한번 제가 펌프를 떼어 봤어요. 길에서 펌프 난 장소만 잘 찾으면은 페어를 떼우고 바람을 넣고 다 오는데 15분 정도, 20분이 안 걸립니다.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O2 펌프로 타이어에 바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타이어는 지금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을 빼겠습니다. 완전히 빼는 거죠. 캡을 열고 바람을 뺍니다. 네, 바람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눌러도 바람이 안 나오죠. 시간을 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굳이 시간을 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CO2 카트리지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다니죠. 이거를 바로 꽂아가지고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이면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멍만 뚫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막힙니다. 인젝터 안에 밸브가 있어가지고 막힙니다. 이거를 이 밸브에 자전거 튜브 밸브에 꽂으면은 그때서 이 안에 있던 가스가 튜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걸 힘껏 조여줍니다. 오른쪽으로 조이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걸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죠. 어쨌든 조입니다.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상하다고 빼버리면은 깨서 새나가죠. 일단은 꼭 조인 다음에 구멍을 뚫어졌다고 보고 찔러 보겠습니다. 카트리지를 꽂았으면은 이제 케이스를 닫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인젝터를 밸브에 꽂고 힘껏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눌러주면 바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직각으로 눌러야 되겠죠. 직각으로. 예,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2초? 3초? 그 정도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편리하죠. 그러면 가스로 넣은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넣은 것이 메달을 보니까 한 2, 3 psi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60 psi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용으로 집에까지 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하고 싶다면은 이제 휴대용 펌프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만 가지고는 고압을 넣기는 어렵다. 30 psi 정도, 35 psi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트리지 이게 쓰고 나온 거 보면은 구멍이 뻥 뚫어져 있죠. 더 이상 이 안에는 가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험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뒷바퀴에 지금 현재 CO2 가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를 공기보다 CO2 가스가 훨씬 더 빨리 바람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과연 어느 정도 빠지는지 앞바퀴는 똑같은 공기압을 넣어놓고, 공기를 넣어놓고 현재 뒷바퀴에 있는 CO2 가스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오고 한 일주일 정도 놔둔 다음에
비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김에 뺏어 그 실험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2PSI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앞바퀴에도 똑같이 32PSI를 넣겠습니다. 예, 지금 32PSI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을 조금 빼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뒷바퀴하고 똑같이 앞바퀴도 32PSI 정도 넣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하고 32PSI 적어놨습니다. 앞바퀴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만에 시험을 끝날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글을 하나 더 올리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14일부터 오늘 24일까지 10일 됐습니다. 앞바퀴에는 공기를 넣고 뒷바퀴에는 똑같은 양의 CO2 가스를 넣은 상태에서 열흘 지난 현재 오늘의 공기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기가 들어있는 앞바퀴의 공기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앞바퀴는 30PSI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한 7-8% 정도 빠졌다고 보네요. 앞바퀴와 똑같이 공기압을 넣었었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여긴 가스가 들어있어요. 32PSI에서 12PSI, 20PSI가 빠졌습니다. 60%, 70%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CO2 가스를 넣은 상태에서는 그냥 공기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딩 할 때 가스를 넣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가스를 다 빼고 다시 공기로 넣어야 제대로 된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기보다 CO2 가스가 많이 빠지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CO2 입자가 더 적어서 그런 건지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CO2 가스가 공기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상 CO2 가스로 공기압을 넣고 사용하는 방법을 실제로 시연해 봤습니다. 그리고 CO2 가스와 공기압을 넣어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공기압이 빠지는 건지 시험도 해봤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